서덜랜드 던집니다. 2점 리바운드 박해진. 본인이 끌고 나옵니다. 박해진 오른쪽 이명희에게. 이은혜. 아, 또 두 명이 몰렸죠. 완벽한 오픈 석점 리바운드 서덜랜드. 일단 위기를 넘긴 KDB 세 명입니다. 구슬 공간 보이자 바로 던지는데요. 해결하는 구슬 선수입니다. 네, 구슬 선수가 지금 스크린을 거는 척 하면서 수비자를 몰아넣고 나와서 던졌습니다. 네. 구슬이 오늘 여기 첫 득점이 나오면서 넉점 차 20대 16. 로페스 연결. 골 밑. 자, 지금도 볼을 흘린 윌리엄 선수인데요. 첫 경기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지금 우리은행 선수들과의 호흡은 잘 맞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속 득점 구슬 선수입니다. 석점 통과. 구슬 선수도 또 슛감 한번 잡으면 굉장히 무서운 선수거든요. 네. 지금 연속으로 득점을 해줬네요. 점수 한 점 차 20대 19입니다. 자, KDB 생명에 지금 2쿼터에 지금 계속해서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속 5득점이에요. 우리은행은 20점에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이경은의 수비, 이명희. 이은혜가 던집니다. 2점 이은혜입니다. 이은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데 본인 득점 해주네요. 네, 지금 이명희 선수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수비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사이 이은혜 선수가 잘 움직여줬네요. 네. 서덜랜드. 자, 골밑 들어왔을 때 윌리엄스 선수의 파울입니다. 다시 볼까요? 김시훈이 내주고 구슬 잘 빠져나오면서 공간을 본인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석점. 똑같은 장면을 김시훈과 구슬 선수가 두 번 연속 합작을 해줍니다. 석점 차 22대 19. 한채진 던졌습니다. 리바운드 이명희. 야, 공간이 지금 너무 많이 났는데요. 이번엔 오른쪽 코너 홍보람. 리바운드 공의 주인 윌리엄스.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왼쪽 박해진 흔들면서 더 가까이. 공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KDB 생명의 공격입니다. 지금 박해진 선수가 스피드로 한채진 선수의 스텝을 뺏었는데 네. 지금 한채진 선수가 밑에서 공을 긁어내면서 좋은 수비 보여줬습니다. 네. 한채진 선수도 뭐 수비 일가견이 있는 선수니까요. 박해진 네. 선수의 버릇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알 거예요. 네. 2쿼터 흐름 좋거든요. 구슬 볼페이크 2회 던졌는데요. 공 떨어진 공 윌리엄스가 주었습니다. 점수 그대로 석점차 22대 19. 박해진 떨어지자 던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박해진 7득점째. 이경은에게 김시원 구슬. 자, 샷클락 한 자릿수로 떨어져 있습니다. 구슬이 던지는데요.